저는 그레이스예요. 하고 사는 복덩이에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볼 거냐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네. 마리아가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요셉도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시나봐요.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긴 여행을 마칠 때가 되자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네, 마리아가 완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낙나이가 정말 말을 안 듣네요. 아야, 아야.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나요? 1번이죠. 하지만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도 그들을 받아줄 방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마리아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언유라는 문어를 찾았어요. 그날 저녁, 베들레헴 근처 언덕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양을 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목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요? 오. 네, 안 넘어가지.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노래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네, 갑자기 천사가 100면도 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늘이 채웠다면. 야, 그만해, 그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구세주를 보았지요. 모든 것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네. 다비지 맹수와 싸우다라는 보석을 찾았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을로 돌아갔어요. 모두 신이 났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네, 아주 기쁘게 돌아간 것 같아요. 마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에이, 너 그만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목자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나요? 틀리죠? 활동해볼게요. 이번엔 스티커네요. 스티커 활동. 배경을 얘 바꿀 수 있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눌렀나 봐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활동을 첫 번째 할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시작. 네, 아까도 어떻게 한 건 없지만 이어서 한다고 했어요. 배경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나요? 이렇게 여기 우리가 배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경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 배경으로 할게요. 여기쯤에다가 놓고 애기 예수님을 여기다가 와 뭐야 안 돼 이렇게 올려두면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요셉이죠. 마리아는 없을까? 이런 거. 에잇. 그냥 이걸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고, 마리아가 얘기를 날 거야. 직전에 그냥 전할게요. 여기다가 동물들도 넣어야겠죠? 마곡간이었으니까. 네. 뒤를 보라고.
마법관이 되게 이것도 넣을까요? 제 사진 찍을게요. 네, 홈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네,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